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12월 23일 시장에 대한 특징,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96% 상승 마감을 했고, 자, 코스닥이 0.60%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에 대한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한번 흔들리면 또 주가적인 부분에서 하락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이 1,108원 66전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코스피 시장이 반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일부 저는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부터 한번 같이 잡아본다면, 코스닥은 지금 어제 우리가 이제 90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앞에 이 갭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지지를 좀 예상을 해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라고 지금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 마찬가지로 2700포인트 전후로 여기 앞에서 이루어졌던 갭이 보일 겁니다. 예, 요 갭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장 후반 되면서 다시 한번 더 늘어나면서 지금 지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보면 백신 관련주도 이제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는 모습이었고, 글로벌 증시에서도 변이 코로나, 뭐 변종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불확실성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 다만 전일 크게 급등을 했었던 이제 빅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투자 심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쉽게 꺼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특징으로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는 변종이냐, 변이냐,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뉴스 기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지 못하는 기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종이란 뜻도 모르고, 변이란 뜻도 모르고, 그냥 기사를 좀 쓰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같이 한번 내려보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LG그룹이 이제는 전기차 시대로 바뀐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전에 삼성전자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자, LG전자가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른 관련주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일자 관심 종목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변종이냐 변이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 우리가 이 변종이라는 뜻과 변이라는 뜻을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를 조금 차이를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변종이라고 최근에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변종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변이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변이라는 것은 같은 종에서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모양과 성질이 다른 개체가 존재한다. 대신에 이제 변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종류의 생물 가운데에서 변이가 생겨가지고 성질과 형태가 달라진 종류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이라는 것은 A라는 게 있으면 A-1이 있고 A-2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이건 A라고 볼수 있는 거고, 변종은 뭐냐면 A는 A인데 우리가 AB도 A라고 치는 거죠. 또는 AC가 된다 이 말이죠. 형태는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변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변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변이는 경고 카드,
그러면 변종이라는 것은 레드카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변종이라고 보기보다는 변이에 대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좀더 맞다고 보는 게 맞죠.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고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변이가 발생해서 좀더 전염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다. 전염력이 좀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큰 변화 없이 전염력만 좀더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표된 부분만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변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변이가 상대적으로 더욱더 맞는 단어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도 저희가 이제 그 오전에 항상 정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회원분 한 분이 이 부분을 또한번더 짚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변이도 있고 변종도 있고 기자들 마음대로 본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썼던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땐 변이가 맞다고 봐야 되고, 자, 이 부분 자체가 왜 모더나라든지 또는 화이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이자에 대한 주가와, 그리고 모더나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자, 일단 화이자에 대한 주가가 현재 1.7%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 12월 9일 날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자,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12월 1일 날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크게 빠지는, 그리고 전일은 8.9%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8.9%까지도 빠졌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이오엔테크, 화이자와 같이 협력을 한 회사인데 오늘 현재는 이제 반등을 다시 한번더 붙이는 양상이죠. 그래서 전일까지는 또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1.5%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자, 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가? 백신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충격적인 부분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좀더 하락폭은 적은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mRNA 기반입니다. mRNA 기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스파이크에 대한 본을 떠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mRNA는 이 단백질 스파이크를 구성하는 조각이죠.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각을 우리가 RNA라고 하고 그것이 모여가지고 이제 단백질 스파이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이라든지 또는 변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mRNA 백신은 좀더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 작은 단위는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단백질 스파이크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A라는 큰 테두리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에 세부적인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발표를 하기를 본인들은 변이에 대해서는 똑같은 결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먼저 했어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변이된 상황이라면 이 A라는 테두리 안에 이 똑같은 단백질 스파이크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접종률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고,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멘트 자체가 쉽게 안 나오는 것이 안에 유전적인 물질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조각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변이라든지 변종이 나타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백신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실 그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에 94%, 95% 같은 경우에는 경이적인 정말 역사상에 이런 백신은 없다 할 정도로 높은 예방 접종률, 예방률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백신이라는 거 70%만 넘더라도 이건 엄청난 백신이에요. 근데 94%, 95% 정도 나온다는 것은 정말 경이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변이라든지 변종이 이루어졌을 때도 이만큼 유지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백신에 대한 효용도를 가질 때50% 이상이면 아예 그냥 뭐 준수한 수준이다. 70% 되면 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94%, 95%니까 떠들썩할 만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단점은 지금까지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언론에서도 이 화이자나 또는 모더나에 대해서 94%나 95%가 나온다. 와, 이거 엄청나게 좋은데 왜 아스트라제네카 거를 쓰느냐?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은 예방접종에 대한 한 형태로서 일정 부분에 대한 예방률만 높이, 그 평균 이상에 대한 예방률만 넣으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것을 얼마만큼 보편화 시킬 것이고, 거기에 얼마만큼에 대한 변이에 대해서 강성을 가지면서 변종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있는 물질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본다면, 지금까지 이 화이자라든지 모더나가 예방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접종에 대한 부분과 보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어느 한쪽이 정말로 너무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변종이라든지 변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감안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방적인 언론에 대한 이런 보도 형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시장은 더욱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또는 영국 시장에서에 대한 화이자라든지 아니 또는 모더나에 대한 주가의 하락 자체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그대로 투영된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봤을 때 우리가 현재는 예방이라고 예방의학의 일부인 이런 백신에 대한 부분보다 앞으로는 치료에 대한 치료 관점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치료제는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확진된 사람한테는 백신을 쓸수 없거든요. 물론 이 제조사들은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임상 결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지금까지는 감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접종을 했을 때 예방률이 얼마라고 했는 거지, 감염된 사람을 대상으로는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런 치료제에 대한 기업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제 관련주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지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대웅제약 그룹, 또는 뭐 동아약품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이런 지금 현재 치료제 관련해서 상당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고, 자, 오늘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제 LG그룹이 전기차 시대를 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는데, 일단 우리가 뉴스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함께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분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 합작 법인 가명입니다. 자,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설립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분할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은 100%를 갖게 되는데, 마그나가 분할 신설회사의 지분 49%를 인수하게 된다. 마그나가 49%, 나머지 51% LG전자,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고요. 내년 3월 달에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제 합작법인 7월경에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서 밑에 나오는 것이 임직원 1000명이 합작법인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정도 뭐 얘기가 나올 정도면 상당한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루아침에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년 주총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꾸준한 준비를 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LG전자입니다. 주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이례적으로 일단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리가 이 LG전자가 예전에는 이제 강산주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강산주냐면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 해서 강산주라고 했어요. 강산도 10년 뒤면 변하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도 주가가 변하지 않는다 해서 강산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주가는 현재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LG전자가 따르면 당연히 LG이노텍이 와야 되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쓰면서 20만 원을 장중 돌파하는 모습도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주사 LG도 주가에 대한 반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중에 97,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이 이루어졌고, 자,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전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납품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 바닥권에 돌파하면서 오늘 장중에 2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 보시면서 14,500원, 15,000원대부터 보유하고 계속적으로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분 좋은 날이죠. 2만 원대까지 또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단기 고점 형성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일부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다려 볼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LG그룹주 말고도 또 관련주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A프로라는 기업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프로라는 기업도 바닥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A프로라는 업체는 2차전지 활성화 장비에 대한 매출은 현재 LG화학에 상당 부분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생산 공장 증축 계획 변동에 따라서 당사의 제품 수요가 변동될 수 있다. 그러면서 LG화학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망 확장이 나타난다면 지금 수요가 드러났을 때 주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A프로 같은 경우에 장중에 한번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막 콘덴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화가 크게 나타나면서 거래량 오늘 장중에 17%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 사막 콘덴서는 LG전자와 LG이노텍에 MLCC를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MLCC를 공급하는 업체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삼성전기, 두 번째가 사막 콘덴서, 세 번째가 우리가 대주전자재료, 그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용에 대한 MLCC보다는 이렇게 이제 전기차라든지 또는 전자제품, 전기제품에 대해서 MLCC를 공급하는 것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LG전자에 대한 전기차 시장의 확장은 이 사막 콘덴서 그룹에 대한 주가 변화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고, 앞서 봤던 A프로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바닥권역에서 조금씩 돌아서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나라 MND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 MN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오늘 다시 한번 더 쓰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신고가 돌파는 되지 않았습니다. 고가가 지금 현재
이 13,800원에 박히는 모습이었고, 이 부분도 재무제표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자, 나라 엠텍이라는 종속회사가 있는데, 나라 엠텍에 대한 주식회사는 나라 MND가 지분을 83%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LG전자 15.6%를 보유하고 출자를 한 회사다. 그래서 지금 LG화학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팩및 ESS 사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인테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적으로 우리가 또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전지 제조 장비 관련해 가지고 LG전자 주식회사 LG전자에 대해서 공급을 했던 업체죠. 그래서 시작일이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여기에 대한 제조 장비에 대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정도 사실 이제 나인테크처럼 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거는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이미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상승이 한번 크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되면서 반등이 좀더 나타나는 움직임이 이루어졌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 거거든요. 추세적 상승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더 부가적으로 좀본 다음에 이제 코인테크.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자, 2020년도 11월 27일 날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LG 화학 측에서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제가 또 누굽니까? 또 알아냈죠. 자, 계약 상대방으로 국내 2차전지 제조 기업이고 2차전지 및 석유 화학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유럽, 이게 이제 폴란드거든요. 폴란드에 대한 2차전지, 그 LG화학 폴란드 법인에 대해서 지금 이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이제 11월 27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코인테크도 앞서서 이제 자동화 장비 관련해가지고 납품이 매출액 대비 13%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이슈 자체는 좀더 지속적인, 내년에 캐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증설이 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에 대한 주가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KG 케미칼. 자,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니켈을 생산하는 KG 에너켐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또 원재료를 또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눈여겨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에 GM과 이제 LG 화학에 대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더 신고가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일지테크를 좀 봐야 됩니다. 일지테크. 일지테크는 지금 우리가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지테크가 지금 러시아 자동차 공장으로부터 6,893만 유로에 대한 첨단 금연각 조립 자동화 설비 사업을 수주했다. 자, 그런데 그 수주 발주처가 어디냐? 잘 보십시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현대자동차 생산 법인과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현지 생산 법인 피터폼이다. 마그나 많이 들어보셨죠? 방금 LG전자와 함께 합자 회사를 만들기로 했던 업체가 바로 마그나입니다. 이 마그나가 세계 3위에 대한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일지테크가 거기에 대한 발주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 자, 발주가 들어갈 때도 우리가 지금 LG전자와 이제 합자 얘기는 나왔었겠죠. 그때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지금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주가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가지 우리가 이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일단은 이제 우리가 LG전자 회장 이름이,
LG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구시내입니다. 구광모 대표이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일지테크 보시면 구준모 씨가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있고 그 밑에 구본일 씨 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LG가라고 그렇게 밝혀진 부분은 없지만 이름상에서도 보시듯이 같은 학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먼 친척벌이냐 또는 이제 친인척 관계냐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해프닝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주가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슈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에코바이오라는 업체에 감사직으로 있던 사람이 반기로 씨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은 반기로 반기문이었다는 부분으로 주가 주식 시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었어요. 그때 에코바이오에 대한 주가가 반기문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이제 여기서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가 바로 그 이슈로 인한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봤을 때 지금 또 일지테크는 마그나에 대한 이슈, 그 이슈도 일단 펀더멘탈적인 가치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그렇게 판단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은 최근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한번 상승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더 급등할 때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인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하루 건너서 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그 다음날 또다시 급등 나오고 이런 부분 반복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단 LG전자 관련한 기업들부터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꾸며봤고 앞서서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실적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있다고 보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대응하자는 말씀 함께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기업이 앞서 이제 A프로. 자, A프로가 지금 LG화학에 대한 비중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한 위치예요. 지금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많이 빠져있는 3만원까지 빠졌다 지금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꽤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여기는 이제 진바닥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일지테크. 일지테크가 예전에 이제 성모하이텍이라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차체에 대한 설비를 담당을 했던 기업인데 이게 이제 중국 법인이 이제 부진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15,000원 고가 기준으로 12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사실.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돌아서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움직임 자체는 큰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바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원분들하고 함께 매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원넷을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매일 종목을 하나에서 또는 두 개 정도 드리고요. 중요한 종목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빨간색 표시 종목 한 달에 4개에서 한 8개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장인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고 또는 주부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고 또는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종목에 대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1599-0700이나 또는
한국경제TV원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또 가입하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11월달 했던 종목군들이 물론 다 신고가를 간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매집 가격대 공략을 하다 보니까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좋은 기업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 정보도 이런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계속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서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